괴롭히지 마. 하루 물고기야? 아빠는 무슨 물고기게? 빨간 물고기. 난 파란 물고기. 나 빨간 물고기? 난 파란 물고기. 하루 우리 어디 갈까? 응? 수족관. 수족관 갈까? 이쁘게 물어볼까? 수족관 갈까요? 뽀뽀. 어쩌면 이 방송으로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은 제 말투가 원래 그런 애고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진심으로 저는 네, 힙합하는 친구고.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코 잘까? 엄마 사진 보여줄까? 하루 유치원 갈까? 오늘은 가가지고 바다 사자도 만날까? 응. 저번이랑 그리고 그 전이랑 그 전에는 하루가 바다 사자랑 상어 무섭다고 안 보겠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상구로 빠져나갔지? 근데 오늘은 바다 사자랑 상어 볼 거야? 어? 하루 다른 상어, 조그만 상어. 조그만 상어 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아빠가 손 꽉 잡아줄게. 바다사자랑 상어 보자. 볼까? 아니, 이렇게 손을 떼. 바다사자랑. 그래. 하루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 노래하는 사람. 무슨 노래해요? 너 주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을 찢던 그 기억이 달력을 찍고 하늘처럼 저물어가 너를 잊고. Every day is yesterday's no more. 그 부분은 태양이 하는 건데. 태양 삼촌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지디 삼촌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 고마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엄마가 1등이고 그 다음 물고기? 아빠? 속으로는 저를 더 좋아하겠죠, 당연히. 물고기를 먹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자신을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은 하루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란 아마 세상에 없을걸요. 그런데 여기 아이에게 사랑을 갈망하는 또 한 명의 아빠가 있습니다. 7살 준서의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재밌게 노는 아이들과는 달리 할 일 없는 현성 씨는 집안을 배회합니다. 이거 마법의 옷. 여기서 노는 거야? 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아빠는 급기야 아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둘이 놀고 싶은 아이들은 아빠를 피해 다른 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과연 준서랑 여자친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당연히 가져가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왔어! 잠깐. 이걸 딱 열면 은채야, 밤 줄까? 밤? 밤 깎아줄까? 아, 밤! 이리 와. 이것 봐, 짜잔! 맛있겠지? 나 총! 뭔데? 총알? 총알 많은데 왜? 근데 유치원에 준서랑 은채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